아, 계단 더럽게 많네. 아, 이러니까 다리가 두꺼워지지. 어? 저기! 당신 어디선가 본 적이... 아, 저 새끼 도를 하십니까? 아니야. 나도 그래요. 당신의 이름은? 송원물회. What?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송원물회요. 송원물회? 어? 송정물회는 들어봤는데. 뭐지? 송정에 있는 송원물회요. 어? 그거 짜가 아니에요? 아닌데요? Nope. 안녕하십니까. 잠깐 부산 맛집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이름이 약간 생소하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현지인들만 안다는 물회 맛집을 찾아와 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항물회나 송정물회. 아, 그 느낌이 나서 맛이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이곳의 위치가... 와, 주변 경관이 마음도 평온하게 만드는 동네 같았는데요. 일단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세월이 지난 듯한 주택가의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입간판에 송원물이라고 크게 써있네요. 뭔가 가정집을 개조한 듯 하고요. 저희가 방문한 시간은 점심시간이 지난 애매한 오후였습니다. 그래도 식당 안에는 꽤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자리는 테라스로 잡았습니다. 날도 좋아서 말이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회덮밥이나 물회 똑같고요. 네. 가격은 지금 15,000원짜리밖에 안 돼요. 아. 네, 매운탕 나오고 공깃밥 나오고 세트로 나오고. 아, 세트로 1인분에 15,000원. 새덮밥하고 물회하고 차이는 육수를 넣으면 물회. 아. 그냥 드시면 새덮밥. 나중에 육수를 제가 좀 드리면 드시다가 육수 넣어서 드시고. 큰 거는 새가 많다는 거 큰 거. 아. 저희는 하러 대강어만 쓰거든요. 사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인원에 맞는 메뉴를 추천해 주십니다. 저희는 15,000원 세트 3인분을 시켰어요. 세트 메뉴엔 기본적인 죽과 부침개가 나왔는데요. 보시는 건 파래 죽입니다. 식전 죽은 감칠맛과 파래 향이 살짝 도는 따뜻한 죽이었어요. 파래전도 나왔는데요. 간장이나 따로 찍어 먹는 소스는 없었습니다. 바삭하면서도 잘 구워진 전. 간이 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굳이 간장까지는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어차피 간장은 안 줘서. 다 먹고 나면 약간의 텀이 생기는데 그때 집을 구경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잠시 후 오늘의 주인공 등장. 오메! 딱 봐도 윤기 흐르는 광어회와 신선하게 보이는 야채들. 세상에. 먹으니까. 일단 한번 비벼보도록 할게요. 배, 양파, 당근, 무순, 오이, 상추, 양배추 등 다양한 야채가 보였어요. 예, 밥만 넣으면 회덮밥, 육수를 넣으면 물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어와 야채의 식감이 아삭쫄깃한 식감이 느껴지는데요. 매콤하면서도 끝에 고소한 참기름의 향이 살짝 느껴지는 비빔이었어요. 고소한 광어회와 고소한 참기름의 만남은. 그리고 그 외에 엑스트라들이 나왔는데요. 그냥 열무김치, 곤약 누들에 참깨 소스를 버무려서 나온 건데요. 고소하고 달큰한 맛, 맛있었어요. 꼬시래기 무침은 입안에서 꼬독꼬독한 느낌이 좋았어요. 거의 먹어가는 비빔에 무침은 물회로 변신할 순간이 왔습니다. 변신이다! 그리고 잘 섞이도록 비벼줍니다. 막 비벼! 환상! 먹는 방법은 드시는 분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육수가 들어가는 순간 비빔의 느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가져올 때는 양이 좀 적어 보였는데 먹다 보니까 은근히 양이 좀 있어. 육수를 넣고 난 다음에 입 짧은 소고기 전문가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약간 맛이 흐려져. 좀 더. 그건 취향대로 해야 돼. 약간 끝에 생강맛이 살짝 든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남녀노소가 다 좋아할 만한 맛인 것 같습니다.
세트 메뉴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매운탕이 나왔습니다. 맛은? 저장. 그 원래 보통 횟집에서 해주는 그 촉촉한 진한 그런 맛은. 산초향이 약간 느껴지면서 개운한 매운탕의 느낌이었습니다. 밥이 되게 찰죠? 밥을 잘 하시는구나. 일단 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이 되는 거? 밥의 윤기와 찰기는 정말 이 식당의 내공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어머니 입맛에도 괜찮은데요? 정말 좋아하시네. 난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잘 먹었다. 입 짧은 소고기 전문가도 그리고 어머님도 맛있었다고 하네요. 식사가 끝나면 뒷마당에 앉아서 믹스커피를 한잔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송원 횟집과 바로 연결된 가정집입니다. 진짜 무슨 가정집에 있는 우리 집. 어항이 어딨나 했더니 뒤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네요. 자, 오늘은 아는 사람만 안다는 현지인들의 맛집이라 소문난 송원 물회집을 방문해봤는데요. 모든 분들의 입맛에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론 맛과 가격이 이 정도면 주변 지인들에겐 소개해줄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